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보이는 이거 박스, 이거를 인터넷에서 하나 보내줬어요. 인터넷에서 보내줘가지고 이거를 까봐야죠. 제가 한번 살짝 봤었는데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베스트? 갑바하고 뭐 들어있더라고. 제대로 까봐야겠죠? 올 인텔. 오, 인텔을 아, 스티커네요. 아주 박아놓은 줄 알았어요. 일단 딱 보이는 게 갑바. 배틀그라운드하고 그 같이 해서 한 건가 보네요. 예, 배틀그라운드 그거 거기 블루홀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건가 보입니다. 이게 PUBG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헬멧. 아, 또 써봐야 되나 이거를? 헬멧은 또 이렇게 PUBG하고 인텔 이렇게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안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헬멧 진짜 헬멧하고 내부 구조가 똑같네요. 내부 구조는 내부 구조 안 퀄리티는 똑같아요. 뭐 받쳐주는 거 이 고무까지 돼 있어요. 옛날 같아. 엄청 옛날 거 같아. 이거 쓰기 싫은데. 방독면도 있네요. 이것도 쓰고 할까요? 방독면은 그냥 고무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여기 보면 이어지는 부분은 전부 다 그냥 고무로 뽑아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뒤도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 PUBG 인텔 비니. 근데 전 비니 잘 안 써가지고 일단 이건 제낄게요. 뭐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보여주기 싫은 그런 거라서. 티셔츠. 티셔츠 뭘로 적혀 있는 거지? 아, 치킨이구나.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위너 위너 치킨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인텔이 박혀 있고 오른쪽에는 배틀그라운드가 박혀 있어요. 이거 입고 하면 그거 되지 않아요? 그 크로마키. 크로마키 그거에 지워질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감싸는 이게 뭔 재질이? 종이인가? 종이 같은데요? 오, 개 무거. 인텔. 이것도 잠깐만, 이거 붙인 거야. 제발, 제발, 제발. 그냥 인쇄된 거여라. 아, 스티커다. 아, 음식에 먹으려고 했는데. 무쇠 같아요. 진짜. 우와, 개 무거. 한 8kg? 7, 8kg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쇠 철판이에요. 이걸로 뚝배기 치면 죽겠다. 왜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뚝배기를 치면 죽는지 알겠네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빅토리아 12인 피파운? 피에? 뭐지? 모르겠다. 무게 같은 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랑. 여튼 무지하게 큽니다. 이렇게 딱 걸어두면 간지용으로는 짱이겠다. 아, 진짜 이거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네. 군것줄이 있어요. 뭔데? 군것줄이 근데 좀 이상해요. 좀 두꺼워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두껍지 이거? USB네? 이거 USB예요. 이게 군번줄 뒷면 그냥 무지 군번 그 적혀있는 거고 USB가 있어요? 이게 몇 기가짜리지? 잠깐만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확인해보니까 16기가짜리네요. 16기가짜리 나 써야지. 이건 안 줄 거야. 쟤 쓸 거예요? 안 뿌릴 거야? 이거 소중하게 진짜 배고 다녀야겠네. 여기에 무지 있는 데다가 각인 하나 해가지고 아니 논쟁이 박아놓고 이렇게 메고 다녀야겠다. 아, 근데 목욕탕에 들고 가면 바로 작살 나겠네요. USB다 보니까. 그리고 대망의 CPU가 있어요. 와, 바로 인텔 코어 i7-8700K. 제가 지금 8700K를 두 개 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편집자 아니다 오늘 그냥 조립할게요. 편집자 컴퓨터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편집자 컴퓨터 어차피 지금 하나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온 김에 제가 메인보드도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깠던 거 좀 입어 봅시다. 나한테 너무 크다. 너무 헐렁거린다. 라지 같은데 거의.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 보이죠? 비니는 왜 소짜죠? 방독면. 그리고 베스트. 그리고 헬멧. 비니 헬멧이라니 무슨 핵의망측간 조합이야. 뭐야 이게. 와, 씨, 이건 쓰지 말자. 이건 안 할게요. 와, 극혐이다. 방독면이 너무 극혐. 이것만 찍겠습니다. 너무 극혐이라서 오래 쓰고 있을 수가 없네. 그냥 장식용으로만 쓸게요. 네. 짜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조 배터리가 만약에 작동이 됐으면 저 앞이 이제 여기가 반짝반짝 거렸겠죠. 아마 빛 조절도 되고 여기 RGB 컨트롤러도 있는 거 보니까 색깔 조절도 되는 거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상자 까는 건 여기까지 하고 상자 말고 CPU가 있으니까 이제 편집자 컴퓨터 조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품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부품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편집자를 새로 고용을 해서 편집자 컴퓨터를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CPU는 있었어요. 원래 7900X로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메인보드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인텔에서 8700K를 지원해주는 바람에 이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메인보드, 제가 사용했던 에이수스 막시무스 히어로 이 제품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대로 이 상태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부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게 CPU하고 메인보드가 조금 맞는 게 지금 없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났으니까 해야죠. 이제 바로 설명 바로 가도록 하죠. 부품 CPU!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지금 제 게이밍 컴퓨터에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인텔 코어 i7-8700K 6코 12스레드 제일 최근에 나온 커피레이크 제품이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제가 지금 게이밍 컴퓨터로 사용하면서도 전혀 불평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편집자 컴퓨터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10코어 20스레드 제품인 7900X가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메인보드가 없고 뭐 메인보드 남는 게 있으니까 메인보드는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막시무스 X 히어로 제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막시무스 X 에이펙스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남는 메인보드가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제가 원래 방송용 컴퓨터에 사용하던 삼성 DDR4 8기가짜리 단면 램입니다. 2133클럭짜리 단면 램인데 비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오버클럭 땡기면 그때 제가 3000 정도까지는 땡겨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00클럭 정도까지는 땡겨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거는 지스킬 3600클럭의 타이밍 16, 16, 36짜리 제품인데 이것도 뭐 오버클럭 땡기면 꽤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8기가짜리 4개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Ti 레퍼런스 제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이탄 XP로 바꿨어요. 지금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워즈 엔비디아 타이탄 XP 이걸 바꿨어요. 제가 바꿔가지고 1080Ti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바꾸는 영상은 이 영상보다 뒤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올라가기 전에는 못 볼 거예요. 하지만 여튼 바꿨다는 사실만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여튼 편집자용 컴퓨터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이 정도까지 사용할 일이 없어요. 아예 타이탄이나 뭐 그냥 뭐 쿼드로로 올려가지고 뭐 색역을 좀 더 넓혀주거나 뭐 기타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게이밍 그래픽카드 라인업이기 때문에 하위 라인업이나 1080Ti나 영상 작업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달아줘야죠. SSD는 뭐죠 이 제품이? 인텔 540S 240기가짜리 SSD가 하나 남아가 있어요. 이게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M.2 NVMe 제품으로 달아주고 싶지만 남은 게 없어요. 제 컴퓨터에는 다 달려있지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가 240기가는 그냥 윈도우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 캐시 용량으로 사용하기에도 조금 부족하겠죠. 240기가면 영상 저장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제가 사용하던 거예요. 제가 지금은 2테라짜리 SSD도 있고 1테라짜리 SSD가 여러 장 있어가지고 거기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SSD로 바꾸기 전에 사용했던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도시바 3테라 제품이에요. 모델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테라 정도면 웬만한 부족함이 없겠지만 제가 QHD에 3만 비트레이트 3만 kbps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쌓아둔다면 하나에 뭐 10기가 20기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상을 쌓아둔다면 부족하겠지만 뭐 한 달 영상 내외치 정도로만 저장하면서 그전 영상은 지원 용도로 사용하면 뭐 크게 3테라 정도면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파워는 제가 집에 좋은 파워가 남는 게 없어요. 좋은 파워가 남기는 한데 용량이 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650W짜리 파워가 하나 남아가지고 쿨러마스터 GX650B라는 제품인데 웬만하면 제가 그냥 파워를 500W짜리를 달아주겠는데 이게 8700K에다가 1080Ti이기 때문에 1080Ti가 피크치면 파워를 한 400W 정도 먹고 이제 8700K도 오버클럭을 땡기고 피크치를 먹으면 한 200W 정도 먹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피크치 를 사용해서 사용할 일은 게이밍 사용하는 경우 빼곤 잘 없지만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넉넉하게 잡아 돌려면 650W는 필요하기 때문에 650W짜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파워를 나중에 바꿔줄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임시로 사용하는 걸로 하죠. 쿨러는 녹투아 NHD15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농협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왜 농협인지 아시나요? 여기 보면 NH예요. NH 농협. 농협 쿨러라고 하면 거의 다 그 D15. 이 제품은 제가 구독자 6만 대 영상 올렸던 거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 I 버튼 떠 있죠. 영상으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참 전이죠. 1년 정도 됐나요? 지금은 커스텀 수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공랭 중에서는 최상급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소리도 좁고 발열 해소도 잘 되고, 하지만 뭐 똥 색깔 때문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좋아해요. 저는 그 색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튼 이게 나오니까 이거 달아주도록 합시다. 케이스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커세어 460X RGB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이벤트 할 때 얻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좌상단에 보시면 또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게이밍 컴퓨터 그리고 방송용 컴퓨터 두 개 다 오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안 써요.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남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케이스가 약간 미들타워 제품이라서 크기가 약간 아담하거든요. 제가 아담하다는 기준은 미들타워입니다. 빅타워에 대비해서 아담하다는 거지. 그래도 좀 큰 제품이야. 한 이 정도 크기 될 거예요. 좀 큰 제품입니다. 좀 뒤에 선정리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좀 정리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나머지 다른 케이스 들고 있는 거는 워낙 큰 제품들밖에 없어가지고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체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는 본체 외부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키보드는 커세어 래피드파이어 K65 래피드파이어 RGB 제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하던 키보드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키보드인데, 지금은 로지텍 G 프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거 주도록 할게요. 탱키리스 제품인데 나름 괜찮아요. 근데 나 지금 주는 것들 보니까 거의 다 뭐 게이밍용이네요.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게임하겠는데 편집 안 하고. 마우스패드는 편집자가 골랐어요. 제가 마우스패드가 엄청 많이 남거든요. 골리아투스도 남지, QCK 헤비도 남지, QCK 플러스도 남지, 다른 예전에 쓰던 마우스패드도 장패드도 많지 했는데 편집자가 이거 골랐습니다. 마우스패드 큰 게 좋다고 해가지고 스틸 시리즈 QCK 헤비입니다. 예전에 이제 오버워치에서 루나틱 하이 선수들이 대부분 사용하던 마우스패드입니다. 지금은 저는 로지텍 G640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크기 약간 크고 좀 더 얇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두 개나 사용했었어요. 지금 두 개 다 있는데 거의 게이밍용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키보드 를 얹어 놓을 수 있는 마우스패드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따로 줍니다. 이거는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갖다 주신 장패드인데, 이게 장패드인데 제가 사용하던 장패드들은 좀 얇았는데 이건 좀 두껍더라고요.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편집자한테 줄 거예요. 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세팅하고 비슷하게 지금 저도 마우스패드 따로, 큰 마우스패드 따로 쓰고 키보드를 놓는 마우스패드 따로 씁니다. 저는 키보드 놓는 마우스패드를 잘 안 쓰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지텍 G 프로 키보드가 이게 통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걸 안 깔아 놓으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스프링 소리가 들려요. 팅팅팅팅. 특히 스페이스바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모니터. 그래, 모니터는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것도 아마 아까 제일 첫 번째 보여줬던 우상단에 보세요. 6만 구독자 영상에 이 모니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던 모니터입니다. 24인치 VA 패널 모니터. 벤큐 24인치 VA 패널 모니터인데 BL2420인가? 모델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게 아마 지금 단종인가? 그럴 거예요. 나름 괜찮아요. VA 패널이라서 색감은 괜찮아요. 지금 뭐 게임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편집할 거기 때문에 144Hz 제품은 크게 필요가 없을 거고, 색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VA 패널, 물론 24인치라서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게 나무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편집자한테 모니터를 따로 QHD
4K 이런 모니터를 사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돈 벌면 편집자가 알아서 사겠죠. 여튼 이 정도까지 설명 끝났네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8700K에 1080Ti에 램 8기가짜리 4개가 가지고 32기가를 달아주고 SSD 달아주지 키보드 아 마우스는 편집자가 원래 사용하던 로지텍 G40이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괜찮죠? G40이라고 하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준 거예요. 이것도 준 겁니다. 준 건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갖고 와서 따로 쓰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왜 샀었냐면 G40이 G50이 뭐 G403 뭐 등등 로지텍 최신 라인업을 싸그리 다 샀었어요. G303도 있고 302도 있고 예, 다 샀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402는 이제 루나티가의 류재홍 선수가 사용했던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용했던 마우스입니다.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그때 편집자한테 줬었어요. 근데 편집자는 오 하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던데 여튼 그거 사용을 하고 그러면 지금 금방 말했듯이 장비들이 굉장히 게이밍용 장비예요. 메인보드도 오버클럭 거의 특화용 막시무스 히어로 쿨러도 좋지 파워는 뭐 게이밍 성능이랑 크게 관계없으니까 물론 모니터가 지금 60Hz짜리 모니터라서 그렇긴 한데 나머지 성능만 보면 거의 편집자용 컴퓨터가 아니고 PC방이에요. PC방 잘하겠죠 게임 안하고. 여튼 부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컴퓨터 조립하도록 하죠.